엄청 저렴하죠, 그죠? 지금 싸고. 부추가 우리 땅에서는 부추 제일 좋아요. 저는 겨울에 통부추 하나 신으려고요. 야, 겨울 다 지나가면 되잖아. 정말 고개 돌아보고 고관 4등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4등분. 야, 근데 오히려 이게 몰라요. 오늘은 의외로 먹방 특집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표를 하면은 먹어야 돼? 아, 또 먹어야지. 지금 드세요. 먹어야지. 지금 따뜻해. 어때요, 허각씨? 맛있죠? 맛있어. 눈이,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없는 거 같아요. 맛있어요? 네. 너무 맛있어요. 그래요? 네. 네, 맛있긴 맛있어요. 그리고 매콤한 게 좋아요. 우리 박미선 씨가 또 이런 거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는데? 음식점을 또 크게 망하신 분이라서. 아, 그런 얘기 아, 그런 얘기 뭐하러 하세요? 아, 네, 정말 미각이 남다르신 분. 아, 참, 네. 음식점 망한 얘기 뭐하러 합니까? 아, 뭐 망한 걸 망했다고 그러지요. 맛있네. 맛있다니까. 아이고, 뭐 먹어요? 아니, 먹어도 돼요, 돼요. 드세요. 그런 거는 안. 여기 손님들은 4분의 1 조각씩 주고 본인은 하나 드시고. 아니, 그냥 진짜로 네. 먹어야지. 좀 엄마 그래요, 좀.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, 나는. 생각보다. 아, 다들 그래도 맛을 드셔보신 이분은. 새로운 햄버거 맛있다.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이고, 정말. 아니, 근데 일반적인 느끼한 햄버거보다는 매력 있는 네. 것 같아요. 아, 이거 오픈발이네요. 굉장히 잘 되네, 가게. 아, 이거 잘 되는데요? 아, 이렇게 먹는다. 이렇게 두 장만 보면 미국 분위기에. 미국의 아주 금슬 좋은 분위기가 이렇게. 아줌마 공깃밥이요 하잖아요. 이제는 아줌마 여기 빵 추가요. 아, 맞아요. 생길 것 같아요. 우리 그 메뉴들이 사실 그렇게 기대를 충족시키는 메뉴들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곱창버거가 3표로 올라오면서 지금 오히려 입맛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은 느낌이에요. 자, 이건 정말 냉정하게.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. 맞아, 맞아. 냉정하게. 한번 냉정하게 들어주세요. 냉정해야 됩니다. 그냥 점심이라고 한 끼 때운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. 자, 하나! 알 계시죠? 둘! 허각씨! 허각씨! 다 먹어요? 셋! 맛있어! 이거 예! 맛있어! 맛있어! 반전입니다! 새로운 매콤버거! 사실 여기서 바로 그 즉석에서 해먹은 게 많이 주요를 하는 거예요. 그게 최고였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즉석버거 생길 것 같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지금 허각씨는 만약에 곱창버거 생기면 드실 거죠? 네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아, 그럼. 보너보너 얘기 한 번 더 하세요. 네,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금처럼만 항상 잘 삽시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거든. 네.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고요.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리겠습니다. Drop it. Yeah.